여기 나 대화면을 잡혔네. 네? 대화면을 잡혔네. 아, 네. 좀 이따 치워드릴게. 여러분,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입니다. 방심위, 심의는 몇 번 얘기하죠? 행사를 하고 와서 머리가 셋업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참아주시고. 자본주의의 날이기 때문에 행사하지 마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찾아왔습니다. 아, 이거 화면.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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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편하신 자리에. 안녕하세요. 예. 여기 카메라도 켜져 있고 소리도 들어가고 있어서 안녕. 예, 인사해 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오, 신기하다. TV에서만 보던 거 아니 핸드폰에서만 TV. 보던 거. 오. 안녕하세요. 오, 신기하다. 잠시만요. 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잘 부탁드리죠. 아, 뭘 일어나세요? 더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90도 이상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겠다. 우와. 신기하다. 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니에요. 예? 늦게 오셨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7시. 아, 아니요. 아, 저희 뭐 이렇게 딱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 진짜. 예.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어, 진짜 막 할 말이 없으신 거죠? 유튜브 진짜 많이 봤는데 출연하니까 연예인 된 게 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된 게 연예인이에요. 대체 뭔가 헤이하러 온 것 같아. 뭔가 볼펜 있고 막 신기하다. 마이크 괜찮? 아니요. 보내드릴게요. 포도? 아 이걸로 지금 방송에 송출되는 거야? 네네. 우와. 이렇게 막 읽어주셔도 돼요. 이상한 거 안 읽으셔도 되고. 귀엽. 님들이 좀 이렇게 그 말버릇이 좋진 않으니까 너무 놀라진 마시고. 와 형수 예쁘다.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잘해주실 거예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저랑 30살 차이 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나이를 한 명씩 얘기해보자면 저는 30살 차이가 되신다고요? 저는 07년생입니다. 17살. 아슬아슬하게 30세는 아니네. 아니 여기 네 제가 08년생 감사합니다. 아하. 어 진짜네요? 네 08. 어 30년 차이. 아 정말 세상 짧게 살아보니 어때요? 아 네, 좋습니다. 아하. 혹시 뭐 용돈? 용돈? 저 새해 절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거니까 그거 잘 자요? 이거 알아? 또 이거 생각 언제 수가 있어요? 잘 자요요? 어쨌든 뭔가 그런 그건, 라디오 아 라디오구나. 아 그건 좋은 오은씨 태어나기 전에 나오던 멘트였나? 아 진짜요?
옛날. 지금 8년생이시고요. 그럼 입사할 때도 안 태어나셨었구나. 여기 그런 곳 아니야 얘들아 라고 하셨죠. 그렇죠. 여기도 근데 다들 되게 나이 많은 분들 대부분이에요.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 직장에 계셔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조금 긴장을 하고 왔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전혀 긴장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시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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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시 영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클라시 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에서 듣는 분도 계시네요. 일본에서. 아, 곤방아. 곤방아. 와타시와. 와타시타치와 클라시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다 배우나요? 원래? 교육받나요? 네,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뭐 다른 외국어도 배우나요? 봉주? 봉주? 아, 배우는 그건 그 정도는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가 알게 되는 일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고래와 돈까츠. 돈까츠? 돈까츠. 오이시 데스. 오이시. 왕 돈까츠. 알로하. 알로하. 오이. 눅눅한 콘 촉촉한 집. 에? 아이디가 귀엽다. 아. 아이디는 아닌 것이죠. 아, 보통 아이디는 이상한 아이디도 있으니까.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방과 후 설렘을 안겼던 소녀들이 이제는 컴백의 설렘을 기대하며 공백기의 베텐을 찾아왔습니다. 어리지만 당돌하고 귀엽지만 걸크러쉬한 성장캐 걸그룹, 클라시의 형서, 지민, 보은 세 분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클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분씩 인사도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시 지민입니다. 네. 지민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클라시 형서입니다. 아, 네. 형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시 보은입니다. 아, 보은 씨. 네. 이렇게 세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텐은 좀 스튜디오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 분만 모셨는데. 아, 뭐 세 분이 나오신 뭐 이렇게 그 이유는 혹시 있나요? 따로? 당첨됐다? 아니면 벌칙이다? 클라시의 뭐죠? 공식 귀요미즈. 아, 네. 귀요미들만. 네. 아, 선택된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야, 굉장히 어린 분들로 알고 있는데 눈에 벌써 영혼이 없네요.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국에 놀러 오신 건데 다들 왜 갑자기 베텐에 오신 거냐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베텐은 이제 홍보할 게 굉장히 없더라도 놀러 오는 곳이니까 그냥 편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베텐은 사실 그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더 좋아하실 만한 방송이긴 한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와보니까 괜찮. 네. 재밌어요. 예. 되게 화목한 것 같아요. 화목한 것 같다. 네. 부모님 세대처럼. 뭔가 좀 편안하다. 네. 예. 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오신 건 있나요?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네, 일단 어떻게, 예. KBS로 입사를 하신 다음에 SBS로 네. 이제 입사를 하셨고 그런 다음에 공부했네. 이제 스포츠캐스터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는 프리랜서로 여러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어. 배디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완벽한 위인전 예습을 하셨네요. 만으로 만 나이도 외우고 왔습니다. 만 나이로 외우고 왔다고요? 네. 이제는 그 법적인 나이죠? 네. 보니까 아, 보은 씨가 저보다 30년 뒤에 태어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자, 채팅창 시스템이니까 뭐 재밌고 마음에 드는 채팅 있으면 언제든지 눈에 들어오는 걸 막 읽으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좀 말버릇이 좀 이렇게 재밌거든요. 오! 막 읽으셔도 돼요. 저희는. 예, 예. 아버지 해봐요. 아버지 해봐요. 아까 큰아빠 해봐요. 뭐 배뚱땡 해봐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저희는 선이 없거든요. 예, 우리는 돼지만 물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용돈 주자. 용돈. 자, 한 놈만 패. 뭐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네. 예, 놀라지 마시고. 자, 클라시 여러분이 온다고 해서 억지 인연을 저희가 찾아봤어요. 억지로, 어거지로. 예, 클라시가 방과 후 설렘을 통해 탄생한 그룹인데 네. 그 유리 씨가 선생님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유리 씨가 베텐을 만들 때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이 7년 전에 만들어질 때 유리 씨가 굉장히 개국공신 역할을 하셨거든요. 아~ 예,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유리 씨 덕분에 탄생한 클라시와 베텐. 예. 어떻게 보면 베텐이 큰아들, 클라시가 막내딸. 와. 아니 엄청난 인연인데요? 그렇죠. 네. 유리 씨가 만든 두 개의 그룹과 방송이다. 이렇게 엮어도 되겠죠? 최고의 선배님. 네네네. 정말 어거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거지다. 예. 어거지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읽은 거. 아, 읽은 거죠? 네네. 예. 이걸 엮어? 엮지마 창피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클라시가 베텐에 온다니까 G0101님. 와, 드디어 클라시를 팬 커뮤니티 어플 말고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니. 미쳤다, 너무 행복해. 오. 예. 아니사NQ님. 형서 지민 보은이 오늘 파이팅! 파이팅! 강나루구구님. 하이텐션 클라시가 베텐에서 어떤 텐션을 보여줄지 기대기대. 강지호님. 클리키이자 4년차 베텐어입니다. 오! 베텐에 클라시가 온다니 행복하네요. 오! 이것도 인연이다. 예. 클리키. 클리키. 클리키가 팬들의 이름인가요? 맞아요. 아, 클리키. 예. 자, 클라시 오랜만에 팬들이랑 소통하면서 놀다 재밌게 가시겠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부터 가보겠습니다. 클라시의 팬송 마이 러브를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동안 진부하지만 그래도 꼭 하고 지나가는 팀 소개와 홍보를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작년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 후 설렘을 통해 데뷔한 그룹 클라시. 팀 이름은 어떤 의미인지 베텐 청취자들은 또 처음이니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또 이제 방과 후 설렘에 출연해서 학교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 수업이 끝났던 의미의 클라스에 미지수 Y를 결합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색다른 K-POP 음악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에 클라시의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미지수 Y를 결합해서 예. L 클라시 코라고 역시 드립치신 분들이 있는데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예. 자, 작년 5월에 데뷔하고 틱틱품 활동까지 바빴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네. 아, 네네. 제가 요즘 그 이제 곧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네. 입학 예정인가요? 네, 입학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습도 많이 하면서 실력도 다지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도 하면서 이제 되게 실력을 늘려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고등학교 입학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직은 아니지만 네, 미리 예, 2024학년도. 네, 맞습니다. 예. 아직 그럼 중학교 졸업을 안 한 거네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럼 아직 정식으로는 초등학교 초졸인가요? 아, 네. 예. 공식적으로는 초졸. 그렇죠. 아, 예비 고딩입니다. 예비 고딩. 네. 예. 지민님 후배예요? 네. 아, 제가 이제 한림여고를 재학 중인데 저희 과 직속 후배. 직속 후배로 들어오고. 직속 후배가 선배님. 될 예정? 네, 될 예정. 오, 그렇군요. 군기 한번 잡아봐. 야. 인사 똑바로 해. 몇 년 차이죠? 저도 근데 올해 입학해가지고 이제 1학년이죠?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공기 잡을 예정? 네. 아, 네, 잡을 예정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아, 그렇군요. 자, 올해 1주년 기념 팬송도 내고 일본 앨범도 내고 여러 행사도 하고 있는데 행사 무대에서 만나는 팬들에게
최근에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사실 저희가 이틀 전에 행사를 갔었거든요. 대구로. 대구요. 그때 청소년 행복 콘서트라는 행사였는데 거기 원지민 군단라고 예. 저희가 맞아요. 어떤 그 되게 건장한 고등학생 예. 친구 남성 친구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좀 우렁찬 목소리로 원지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대에서 진짜 울릴 정도로 엄청 크게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무대 끝나고도 했던 말이 야 원지민 군단 화력 미쳤다. 원지민 군단이 이제 따라와가지고. 네, 그 딱 무대를 섰는데 맨 앞줄 자리에 계셨어요 그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환호 소리도 그렇고 응원해 주시는 소리가 더 잘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무대 위에서 와 이러셔가지고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힘을 많이 얻으셨다. 아, 힘을 엄청 많이 얻고 뭔가 끝나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도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마음이 너무 좋으셨겠네. 그 네. 대구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 군단이 그 다른 데서 원정 오신 거예요? 계신 학교? 계신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자, 국내 앨범 활동을 기다리는 팬들이 정말 많은데 다음 활동 계획을 살짝 뭐 힌트 스포 뭐 술려주실 거 있으신지 틀리다가 실수하진 마시고 네. 뭐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일단 클라시가 조금 이제 컨셉이 그동안 다양했었거든요. 네. 뭐 걸크러쉬도 해보고 라틴 막 좀 약간 아직 어리지만 좀 성숙한 느낌도 해봤는데 좀 저희 색깔을 찾아보려고 지금 많은 곡들을 받아가면서 아. 회의를 해보고 있어요. 아 검토 중이다. 네. 이 정도로. 물론 위에서 잘 결정을 해주시면 빨리 컴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컴백에 대한 지금 준비 중이다. 네. 예. 큰 힌트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이스 중이다. 회의 중이다. 그럼. 검토 중이다. 자, 메리큐님, 클라시를 무대에서 못 본 지 1년이 지났는데 곧 나오겠죠? 멤버들이 바라는 무대 컨셉이 혹시 따로 있다면 뭔가요? 걸크러쉬 무대를 많이 했었는데 혹시 다음에 나온다면 어떤 컨셉을 좀 하고 싶은지 멤버들이 바라는 무대 컨셉 예. 요거는 스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멤버들이 바라는 뭐 개인적인? 뭔가 저는 저희가 항상 진짜 거의 때려 부시는 컨셉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뭔가 잔잔하면서 한방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잔잔하면서 한방이 있는? 뭐라 해야지? 오호. 오, 모르겠네요. 오! 그냥 뭐라... 근데... 약간 청순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그러다가 네, 뭔가 좀 섞인 걸, 아, 몽환적인 컨셉. 몽환적인 컨셉. 몽환. 어허. 그래요. 혹시 보은 씨는? 저는, 아직 약간 해보고 싶은 컨셉은 많아서, 그냥 일단 노래가 좋으면, 노래가 좋았으면 좋겠고. 예. 저는 여러 가지 컨셉 되게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뭐든지 일단, 하면 좋다. 네, 그쵸? 하면 좋다. 빨리빨리 하자. 네. 예, 예, 예. 형서님은? 제가 네, 흥미로운 댓글을 하나 봤는데 뭐 보셨어요? 포도포도하네라는 댓글을 봤는데 예, 예. 아, 저, 와, 오랜만에 아, 제가 아까부터 오고 있었어요. 그 포도포도해라는 네. 노래로 활동을 했었었는데 네. 우와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뭐 그런 컨셉도 좋고 뭔가 저는 저희 애들이 지금 어리다 보니까 조금 지금만 할 수 있는 하이틴 컨셉? 하이틴. 또 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시켜만 주신다면 저희는 뭐든 잘 할 수 있으니까 뭐든 자신 있습니다. MBO 잘 부탁드립니다. 뭐든 소화할 수 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뭐 앉으셨을 때부터 계속 포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저보고는 포동이라고 하고 있고 자, 딱 일주일 전이 11월 25일 지민 씨 생일이셨는데 생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진짜 너무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멤버들한테 축하를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냥
11월 24일 밤 11시부터 저희 생일 파티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아. 뭐 멤버들이랑 하시나요? 네. 저희 멤버들이랑 네. 이제 11월 24일 밤 11시부터 고깃집에 가서 오. 고기를 먹고 예. 이제 돌아왔는데 한 12시 대기 한 20분 전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끼리 와서 막 숙소에서 막 얘기하면서 놀다가 갑자기 향수 언니랑 채화 언니랑 혜주 언니가 케이크를 들고 등장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이러면서 막 케이크 하는데 이제 그게 촛농이 막 떨어지기 맞아. 직전이었어가지고 막 생일 축하 들어서 생일 축하 이거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막 이러면서 막 케이크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생일 라이브도 팬분들이랑 같이 하고 팬분들한테도 축하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전날 밤부터 네. 그냥 꽉 채워가지고 네. 와. 라이브 맞아요. 라이브 끝나고 와서도 제가 딱 이렇게 숙소에 왔는데 저희 혜주 언니랑 선유가 아직 들어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신발장에서 왜? 기대. 기대되면서 왜? 들어갈까? 이러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딸기랑 아. 그런 걸로 맞아 맞아 산타를 만들어준 거예요. 딸기로요? 네. 어. 이제 그 막 이렇게 딸기랑 바나나랑 해가지고 딸기가 맞아. 몸통이랑 모자고 바나나가 얼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로 주셨어요. 이야 감동하셨겠네 진짜. 이렇게 울진 않더라. 그러니까 아 울릴라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울릴 거였어. 아 메소드 연기를 좀 했었어야지. 눈치가 좀 없었다. 그러면 노래를 좀 노래는 야 노래 우리 야 흥미롭게 불러. 내가 산타 텔미까지 틀어줬잖아. 산타 텔미가 슬픈 노래는 아니지 않아요? 아, 신나는 노래 아닌가? 캐롤 아닌가? 산타 텔미는?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뭔가 그 저희가 그 현장에 없었다 보니까 예 정확하게 어떤 그 산타였는지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예 선물은 혹시 아 그게 선물이었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선물은 이제 딱 계획적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한 세트로 받았는데 네. 이제 보은이는 어. 모자 맞아 모자 네 이렇게 무슨 뽀로로가 쓰고 다니는 사자 뽀로로 모자야?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뽀로로가 쓰고 다닐 만한 모자. 아 근데 그 모자 이름이 뭐지? 바라클라바 바라클라바 예. 네, 그 어. 모자 선물 받았고 네. 선유한테는 목도리 선물 받았었어요. 목도리 어. 선물 받고 혜주 언니한테는 맨투맨 선물 받고 형수 언니한테는 가방을 받고 채원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채원 언니한테는 파스타 선물을 받았고 파스타 선물이요? 네 파스타를 사줬어요. 맛있는 밥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리원이는 뭐지 그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LP판으로 된 스피커를 저한테 선물하셨습니다. 야 너무 좋으셨겠어요. 너무 행복한 생일이었습니다. 아 가품 파스타 정말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행복한 그 생일이 그죠? 네 지금 열 몇 번째 열 일곱 번 열 일곱 번째 네 그쵸. 이게 한 두 바퀴 돌잖아요? 네. 그쵸. 저도 뭐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오, 저는 베테는 지금이야. 지금 다 말해.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지금이야. 나중에 저희 컴백하면은. 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다 같이. 출연을. 아, 아유, 그럼 저희가 좋은 거잖아요.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근데? 저희.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도 그건. 감사하고 예. 감사하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위민 어우 저희가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도 좋고 여러분도 좋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청취자들이 더 좋아하시겠네요. 예, 스튜디오를 빌리면 되죠. 돼요.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크리스마스 계획 혹시 연말에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희 크리스마스 아직 계획이 딱히 없는데 계획은 아. 차차 세워가는 네. 거라고 네. 뭐 팬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건 이벤트는 없으신가요? 아, 그건 또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아, 저희는 비밀이 많은 은밀한 비밀이 여자들이기 많은 때문에 그래요. 이제 슬슬 스포 흘릴 때 되지 않나요? 12월 초인데 클릭이 원해요? 원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흔님 작년에 브라질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올해 음악 페스티벌로 다녀왔더라고요. 그럼 다음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 어딘가요? 전 프랑스 가보고 싶어요. 프랑스? 네.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그 데뷔하기 전에 가족들이랑 여행으로 갔다 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가지고 뭔가 프랑스 팬분들이랑도 같이 무대하면서 즐겨보고 싶어요. 아, 어디 다녔었어요, 프랑스에? 프랑스 파리. 파리. 다시 가고 싶으신 거예요? 네. 와.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좋죠. 또 내년에는 또 올림픽도 열리니까 거기서. 네. 예. 아, 올림픽에서 무대하자. 어? 우와. 올림픽 개막식? 오호. 클라시. 사랑합니다. 형서님은? 저는 오호. 저는 근데 워낙 이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서 어디든 저는 다들 해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내에서 팬미팅이나 이런 콘서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꼭 저는 한번 우리 한국 팬분들도 먼저 이렇게 좀 아. 가까이서 뵙고 싶어요. 아 먼저 그거부터 하고 싶다. 좋다. 오 예. 왜 왜? 다들 해외를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저는 국내로. 아 클리키 마음이 딱 그 마음이다. 그럼 보은님은요? 저는 일본을 자주 갔었는데 네네. 일본이 되게 좋아가지고 또 가고 싶다? 네. 또 가고 싶고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와규 맛있더라고요. 아, 그쵸. 네. 뭐가 제일 좋았나요? 팬분들이 제일 아 팬들이 좋았기 때문에 와규가 아니라 아이돌 그쵸. 알겠습니다. 2024년 목표가 혹시 있다면? 클라시의 목표? 2024년 목표는 음악 방송에 1등. 아, 너무 1등. 네. 너무 해보고 싶고 일단 네. 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노래도 좀 다양하게 많이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 첫 이제 활동을 했었고 이제 여러 좀 사정이 있었어가지고 팬분들을 가까이서 많이 못 뵀었는데. 좀 그런 대면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팬들이 제일 원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시의 소개와 근황 토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클라시와 세 분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뒷얘기를 나누는 심층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명 클키소, 클라시 그리고 형서 지민 보은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하이텐션입니다. 이제 예, 만 나이도 없어지면서 평균 나이 16세 걸그룹이다 보니까 어린 만큼 활기차고 텐션이 대단합니다. 텐션만큼은 어떤 아이돌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이 없길래 예. 이 무슨 의미심장한 느낌이죠? 어허. 아니 그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좀 하이텐션인가요? 아 조금 이상한 애들 같은데. 아 이상한 정상이 한 명도 없다. 네. 약간 분야별로 약간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예. 그 과목에 약간 얘는 수학이고 나는 과학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 제일 좀 텐션이 높은 사람. 여기 형서님이라고요? 여기서는 제일 좀 차분해 보이는 느낌인데. 굉장히 차분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높은 그런 것 같아요. 해주 언니랑 네. 해주 멤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네. 해주 언니라고. 과목이 다른 텐션은 또 뭐죠? 아 살짝 저는 4차원 쪽으로 좀 되게 엉뚱해요 제가. 네. 그래서 잘 안 해. 제가 되게 4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전 4차원 쪽으로 좀 하이 텐션이고. 어느 순간 급발진할 때가 있나요? 오! 맞아요. 그런 거. 네. 지금도 갑자기 풀악셀이 밟혀가지고. 네. 맞아요. 순수한 영혼 같은 느낌. 약간 도덕 같은 느낌이에요. 도덕 같은 느낌? 순수한데, 이제 도덕 선생님이 약간, 얘들아, 수업 시작할까? 이러면 약간 조금 그 살짝 웃음기가 나오면서. 예. 근데 뭔가 그 자체 웃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순수한데 이상해요. 맞아요. 순수하지만 그냥 이상하다. 이상해요. 그냥 네. 이상하다. 네. 의견이 좀 분분하네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제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원도덕. 예. 많이 듣는다. 그러면 그 텐션으로 따지지 말고 누가 제일 광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이 해주. 아, 해주 언니. 네, 해주 언니. 혜주님이랑 그리고 형서 언니도 좀 광기가 아 광기가 네. 있어요? 언니는 그냥 광기고 지민 언니는 약간 맑은 눈의 광기여서 맞아요. 맞아요. 둘이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아 그냥 광기는 또 뭐죠? 그냥 언니는 그냥 이게 광기 아니에요? 아
이게 광기인데. 아, 죄송해요. 저게 진짜 무섭다. 이게 언니 저 언니 저게 광기인데 진짜 무섭네. 저게 광기인데. 이게 초조리 보는 광기가 아~ 진짜 광기거든요. 형서님은 지금 그러면 억제하고 있는 거네요. 방송 나와서. 저는 굉장히 이제 명시 가문으로서 차분하고요. 지금 차분한 톤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저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보은 씨는 어떠세요? 두 분이 보는. 숙소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 아, 숙소에서? 진짜 시끄러워요. 네. 오디오가 제일 네, 많이. 진짜 약간 되게 조용한데 저. 멤버들 중에 꽤나 과묵한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랬구나. 그 약간. 진짜 살이 안 찌거든요, 보은이요. 네, 그 네. 이유가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맞아요. 왔다 하고 막. 그래서 지치지 않는 에너지죠. 그 건전지 아세요? 그렇죠. 알죠. 그 느낌 나요. 네. 건전지. 그렇죠. 아, 여러분이 그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배터리나 이런 상표들을 보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죠? 저도 이게 배터리 상표들은 많이 압니다. 네. 네, 지치지 않는 걸 민전지. 아하. 멤버들 그럼 모이면 뭐 하고 놀아요? 저희 그냥 얘기... 수다 떨어. 네. 그냥 토크만 계속? 그냥 아. 얘기하다가 배고프면 뭐 시켜먹고. 진짜 그렇기만 하지 않나? 저희 그냥 갑자기 누구 한 명이 거실에 있으면 한두 명씩 모이고 네, 그러다 갑자기 야 무인 카페 가자 이러면 무인 카페 가서 거기서도 그냥 진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지민이 갑자기 아 학교 가기 싫다 이러면 다 같이 갑자기 빵 터지고 그러다 갑자기 아 웃음 터지는 그 허들이 되게 나 허들이 거의 없네요. 문지방이네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너네 그런 거 있냐 이러면 또 갑자기 얘가 이 목소리로 웃어요. 아, 여기 어디가 무슨 포인트죠? 모르겠어요. 어, 지민 씨 이게 바로 맑은 광기예요. 한 명이 웃으면 해맑아요, 정말. 그 한 명의 웃음소리 때문에 이제 나머지 아~ 다 웃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여고생의 광기죠.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빠가 저랑 통화하다가 네네네. 거실에서 지민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 아빠 뭐라 했더라? 아, 저 괴상한 웃음소리는 누구야? 형수 언니, 아버님이 저를 좋아하셔. 할머님이라고 아, 맞아, 저를. 할머니. 아, 할머니 웃음소리.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형수 씨가 마치 경로당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빠 왜 그래? 우리 아빠. 원조커라고 하십니다. 아, 지민이 웃었어요. 야, 너무 진짜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원할머니 웃음. 그렇죠. 원할머니 족발 그런 거. 예. 아, 왜 웃는 건지 모르겠어. 나 여기 너무 웃기네. 그렇죠. 아 이분들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예. 저도 좋아해요. 이런 아, 이분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와, 진짜. 재밌다. 혹시 아. 우울할 때도 있나요 세 분이? 그니까 한 명이 우울하면 나머지가 그렇죠. 다 우울함을 없애줍니다. 그것도 전염돼요? 네, 전염이 되는 거 같은데. 오. 아닌가? 아니에요? 아, 맞아. 아니, 사실 그쵸? 이거 슬픈 얘기는 아닌데 이제 주변 사람들 좀 슬프게 들으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친구가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끼리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로 진짜 근데 이거 진짜로 안 슬퍼요. 저희 생각 그냥 야, 행복하지? 어, 어, 행복해요. 광대 올려. 행복합니다. 어, 그럴 수 있죠. 숙소 생활 하고 그러면. 아 근데 진짜 친구가 진짜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서로한테 그래서 더 친구가 돼주는 거 그렇죠. 나이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친구가 돼주는데 갑자기 한 명이 다운되면 다른 사람들도 연쇄 반응을 아 그러면 약간 야오 왜 우울하냐 막 이러면서 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 이런 맞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분들도 친구가 없으셔가지고 친구예요 우리 여기 저희 친구예요 친구와장 저희 그렇죠. 친구가 없어요 친해지고 싶다고 하신 분들 있고 예 말투 열받는다고 하신 분들 있고 자 그래요 오 굉장히 묘한 재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진짜 자 다음 검색어부터는 2부에 돌아와서 1부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까먹은 것 같은데 그냥 웃었던 것 같아요 아 벌써 1부가 끝났나요? 근데 1부가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행복전도 사다 예 그러니까 아, 클라 씨는 이런 좋은 기분을 주는 그룹이구나 예. 2부에 돌아와서 검색어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예, 아, 원할머니 목숨. 너무 웃겨.
계속. 연이 오늘 왜 이러지? 좋다. 웃음소리가. 아, 되게 웃음소리가 진짜 특이하긴 해요. 웃음소리는 진짜 사실 이게 동서고금 막무가내 웃음소리예요. 아. 세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웃음소리를 구했어. 진짜 웃기다. 녹음정 스타일이 뭐예요? 녹음정? 네? 녹음정이 뭐예요? 어디? 지나가긴 했는데. 노긍정. 아, 노긍정? 아. 이거 쓰게 해야지. 사람 행복하게 만든 웃음소리. 기분 좋다. 너무 기분 좋은데, 이 말은? 자, 이분들 지금 우울한 금요일을 보내고 계신데 행복할 거예요, 정말. 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노긍정, 아, 노홍철 씨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아. 그건 좀 움찔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무한도전 알죠? 무한도전 알지. 하긴 그 보은 씨가 태어날 때는 무한도전 한참 방송이 시작돼 있었겠네요. 맞아요. 보지는 않았는데 알긴 합니다. 클릭도 안 봐? 난 그거 좋아해서 토토가. 토토가? 무한도전. 예. 토토가 뭐야? 토요일, 토요일이 좋아. 무한도전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죠? 네, 유튜브로 봤어요. 저 유튜브라는. SBS만 봐. 당연하죠. 아니, 요즘 또 그런 시대가 아니고. 네, 저도 프리를 해가지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항상 꼭 2부 얘기하고요. 뭐야, 꼭. 끝에서 찾았습니다. 아, 마이크 켜져 있었나? 아, 마이크 켜져 있었어? 아, 그런가 봐요. 2부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켜져 있었대요. 아, 그쵸. 이분들은 듣고 계세요. 아, 방송용 마이크는 꺼져 있고. 아~ 예. 근데 그 토크도 너무 행복하다고. 아~ 네. 자, 갈까요? 네,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다음 앨범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하이텐션 걸그룹 클라시의 형서, 지민, 보은 세 분과 함께 프로듀스 1077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색어 토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 검색어는 예고즈입니다. 예. 아, 클라시 멤버들이 거의 예고를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어서 예고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세 분은 또 한림예고 선후배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형서님은 한림 연액과 9기. 네. 그리고 지민님은 한림 씨름과 14기. 네. 그리고 보은 씨가 이제 15기 씨름과 내년에 입학하실 네. 예정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 다 사실 한림예고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형서님은 군기를 어느 정도 군기요? 예, 잡으신 적 있나요? 애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선배님한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한림예고 실용음악과 14기 원지민입니다! 와, 내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댓글에 형선은 화석 누구시죠? 자, 일로 와보세요. 형선은 화석? 15기가 있는데 9기면 사실 암모나이트죠. 네, 화석이죠. 명나모나이트. 명나모나이트. 예. 명석. 예, 핵곤대네라고 하신 분 있고. 꼰대. 방과 후 설렘 끝난 직후에 학교에서 인기가 어땠나요? 엄청났죠. 너무 뻔하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아, 이제 제가 방과 후 설렘이 끝났을 때는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이제 원주, 제 고향이 원주인데 네네. 원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서울 중학교 친구분들 친구들이 이제 저를 알고 제가 이 학교로 전화 온다는 걸 알고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딱 간 첫날에 복도가 마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복도 마비에서 우와 막 이래야 되는데 오. 마비 됐네. 아니 반응이 좀 그러셔가지고. 아니 그때는 진짜 많이 놀랐었어요. 아,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맞아 그땐 그랬지 뭔가 이거지. 그때는 아. 진짜 내가 이 정도였어? 뭔가 이런 느낌.
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와, 인기가 진짜. 예고면 사실 연예인들이 꽤 계실 수도 있는데도. 네. 와, 사람들이 이제 TV에 나온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와, 그러면 그 형서님은 아쉽게도 이 고등학교에서 그 느낌 받지 못하셨네요. 맞아요. 저는 예. 그리고 여대를 다녀서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 뭔가 저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네. 이제 딱 오랜만에 이제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아 아쉽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그럼 대학교 생활이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나요? 왜? 어 그냥 똑같아요. 근데 그냥. 왜? 수업 볼 때도 명령서 이러면 아예 왔습니다 이러면 그냥 아무도 저도 말을 안 걸어요. 자네가 그 방과후 그 형성가 이렇게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교수님 섭섭합니다. 아, 좀 아쉽네요. 예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관심도 있고. 아, 대신 네 배텐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주시니까 저 오늘 생일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보은님은 혹시 중학교에서 네, 저도 중학교에서 네, 인기가 그러니까 인기 있는 모르겠고 관심이 그래도 있었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되게 신기해하는 애들이 많았고 말 많이 걸었는데 제가 약간 낯을 많이 가려서 처음에 안녕을 겨우 도망갔어요 제가. 사람들이 너무 나 쫓아올까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녕 이러고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도망갔는데 네. 저희 멤버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이제 친구를 빨리 사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찾아갔는데 걔는 이미 새로운 친구 사귀어서 그 친구랑 놀고 있길래 저도 빨리 친구를 사귀어서 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교문이 교실 문이 부서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그게. 교실을 보러 왔는데 문이 막 부서질 정도였어요?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전학을 왔는데, 서울로. 저도 지방에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반가워 설렘이 끝나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그 층이 이제 저희, 제가 그때 2학년이었는데, 1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쓰는 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1학년 친구들이 저를 보려고 이제 그 복도랑 반 앞까지 되게 많이 오셔서 문이 이제 약간 고장났다. 부서지진 않았고요. 아, 막 박살나고 그런 건. 아, 그 정도는 예. 사실 아니에요. 문짝이 뽑힌 건 아니고.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약간 고장난 정도. 네. 네. 그렇군요. 부러운데? 예. 아, 형수님 부러우신가요? 저도 관심 받고 싶어요. 하필 여대여가지고. 과연 여대가 문제일까? 예, 자. 그리고 클래식 비주얼 원탑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원탑 누구인가요? 원탑? 네. 세 분이 함께 외쳐볼까요? 동시에? 에? 에? 그런 건 원탑 누구지? 해봐? 해볼까요? 비주얼 원탑 하나 둘 셋 본인 가능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저요. 지민이? 원지민? 저요? 네. 지민 씨로 다 그냥 네. 모였어요. 아, 생일이라서? 생일이라서 예뻐요. 아, 네, 예쁘죠. 근데 본인도 저요로? 저는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요. 이쁘면 좋잖아요. 그래요. 저는 원지민을 꼽았습니다. 예, 인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예뻐요. 예, 고우시다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원할머니 고우시다. 원할머니는 예뻤다. 그리고 새로운 별명을 얻어가네요.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명부장. 명부장. 형수 씨의 키워드인데 아까도 아하. 보니까 약간 그 트로트를 슬쩍 흥얼거리시는 것도 봤고 제가 예. 맞아요. 아재 개그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멤버들뿐만 아니라 팬들까지 명부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예, 명형서의 성을 따서 혹시 지금 배텐 하시면서 네. 여기도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네. 어떤 아재 개그가 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근데 다들 약간 그 멘트가 나이가 안 많으신 것 같아요.
세련돼요? 약간 세련됐고 조금 약간 아재 개그를 하시려면 약간 한수위 조금 뭐 선배님한테 주변 선배님들이 계시면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진짜 재밌는 아재 개그를 아 뭐예요? 아 설마 그 여러분 미국에 비가 오면 뭔지 아세요? 미국에 비가 오면? 미국에 비가 온대요. 미국에 비가 온다? 전혀 모르시겠죠. 오. 미국에 비가 오면? 미국에 비가 오면? USB. 아니 잠시만. 네, 이거 재밌어요. 채팅창에 제발 그만두라고 하시면 있고 아니, 설마 예 명부장 만매라고 하시면 아니, 여러분 들어봐요. 하지마 제발 예 드르렁 드르렁이라고 하시면 있고 드르렁 나가 예. 드르렁 미국 투어 못 간다라고 하시면 있고 예, 잠깐 세계가 멈췄다. 나이 속였지. 잠시만 이거 저희 팬분이 알려주신 아재 개그. 팬들이 알려주셨어요? 클리키가 알려준 아재 개그. 그래요? 5분간 나가세요라고 하시면 있고 USB 잠시만 이게 진짜 광기구나. 이 정도면 명상무로 진급하겠다고 하시면 있고 명상무. 아니 뭐 애들은 그 같이 팬분들 소통하는 저희의 예, 예.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우리 아기 오늘 뭐했어? 근데 제가 뭘 올리면 네 부장님 우리 오빠 아 진짜 꼰대 점점점. 아 프레임화가 돼가지고. 아 그래서 예. 이 명부장도 사실 팬분들께서 지어주신 건데 제가 그럴 때마다 나도 아기 할래 응해 이러면 그건 좀 점점점. 명상무로 오늘 진급해 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 더 있나요? 만회하기 위한 거. 만회하기. 센 거 하나 풀어주세요, 명상무님. 아,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명과장님까지 내려드릴 용이 있습니다. 저 약간 조금 다 좀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그런 거는 오히려. 자, 웃어줘야 돼. 아 여기. 자, 화이팅. 컵을 왜 드시죠? 아멘. 아멘? 우유가 넘어지면?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와! 아, 채팅창이. 아, 근데 그건 조금 귀엽긴 하지만. 그쵸, 귀엽죠. 귀여웠어. 웃음 강요? 아, 귀여웠어요. 두렵다. 자, 다들 광대 올려요. 명전무라고 하신 분 있고. 죄송해요. 예.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 어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좋아해요. 예. 그래요? 보은 씨도 좋아하시고. 네. 은근히 이런 거에 또 아저씨들은 힘을 얻습니다. 예. 속으로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명예퇴직, 명퇴가자라고 하시면 있고. 죄송해요. 명퇴하라고. 네. 자, 그리고 또 비주얼은 여신인데 하는 짓은 부장이셔서 외모와 행동 갭 차이도 심하시고. 지민 씨랑 보은 씨가 보기에, 형수 언니는 언제가 제일 이상합니까? 이상한 모먼트를 좀 고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언니가 제일 이상한 그 시간대가 있는데요. 시간대가 있다. 네, 시간대가 그거 진짜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생체 리듬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보통 몇 시 때? 새벽입니다. 새벽에? 안 잔다 일단? 안 잠, 아니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인 것 같아요. 아. 한 약 두세 시쯤이 두세 시쯤. 제일 피크고요. 한 12시부터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상해지고. 네, 그 이제. 네. 오, 흥미로워. 너무 신기하죠. 약 먹을 시간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제 12시 되면 형수 언니 이상해질 시간. 어떻게 증상이 어떤가요? 일단 흥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언니가 이제 방에 있다가 방에 있다가 광기다. 이게 광기예요. 제가 거실에 좀 자주 있어요. 거실에 보은 씨가 있는데 거실에 이제 매트리스가 매트리스 깔아놓고 있어요? 거실에서? 제가 네, 자주 앉아있거나 이제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방이 없나요? 보은 씨는?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근데 네. 거실 넘어. 네. 거실. 그러니까 네. 2층이 제가 침대 2층이어서 좀 올라가기 귀찮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거실에 침대가 있으면 거기 꼭 눕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거실이 좀 더 따뜻해요. 바닥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좀 등 지지고 계신구나. 누워있는데 이제 언니가 방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세요. 노래를 부르며 나온다? 나오세요는 뭐예요? 잠시만. 어르신 나오듯이. 야, 어르신 예. 나와. 노래를 부르면서 나왔는데 되게 이상. 되게 뭐 춤을. 어떤 노래와 춤? 작가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떤 노래와 춤이죠? 약간 춤을 추어서 나왔는데요. 네네네.
약간 그 약간 어떤 춤이라고 해야 되지? 되게 뮤지컬 느낌? 건들건들하게 걸으면서 춤을 춘. 혹시 약간 재현 가능한 거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어. 약간 힙스터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냉장고 한번 열어주고 거실 한번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불 한번 껐다 괜히 한번 좀 청소하고 이제 거실로 저한테 와가지고 야 뭐냐? 약간 이렇게. 어.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가끔 언니 거실에서 그 물고 나오는 순간을 잠시만. 이게 뭐라고요?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고은아 같이 웃자라고. 아 죄송해요. 뭐라고요? 아, 이거 사실 사진이 있는데 이거. 네. 언니가 그 거실에서 가끔 아 요즘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아하. 이제 그 거실에 이제 벽이 있는데 그 벽에서 하 하면서 이제 물감을 딱 써요. 아 갑자기 새벽 3시에 네, 새벽 3시 이제 아 물감을 쓰면서 이제 언니가 웃어요. 물구나무 선체를 웃는다고요? 어 그 너무 무서운데. 어 근데 이거 하,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어, 이렇게 물구나무 선체를 눈마주치고 웃는다고요? 새벽에? 네 그래서 오싹하네요. 아 이제 야심한 새벽에 큰 웃음을 주고 싶어서 노력하는 언니의 마음이 아, 네. 라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물구나무를 썼나? 악기 누구야? 잠시만 나가. 악기 누구야? 명소시스트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형서 이미지 뭐냐고 사탄 들린 것 같다고 우리 아빠 기독교신데 어 그래요 어, 얘네들 왜 친구 없는지 알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해요 예 아, 아. 곡성급 예 그래요 아 근데 이제 뭔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보다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게 통째로 재밌네요. 예. 방송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 예.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좋아요. 예. 어. 자, 그리고 개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형사님이. 아, 저, 네. 예, 강아지 소리 개인기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한다. 맞아요, 아, 잘해요. 네. 지금 명상무 이거 만회해야죠. 아, 맞아. 할 수 있어. 강아지, 어떤 강아지 일단? 일단. 그냥 작은 귀여운 말티즈. 말티즈. 네. 이쁨 많이 받은? 네, 이쁨 많이 받은 약간 공주병 조금 걸린 말티즈. 어, 디테일한. 이름은 보은이. 자. 어, 갑자기 개취급 당했어요. 보은아. 갑자기 댕댕이 취급 당했어요. 예. 보은이야, 보은아 한번 하면 내가 해줄게. 눈 감아야 돼. 보은아. 오? 오,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큰 강아지. 그러면 이건 너 크다는 게 아니라 지민이라 뭐 보은이라 했으니까 지민이라 해보겠습니다. 네네. 뭐 이거는 뭐 종이 뭐 견종이 뭐예요? 너 뭐 할래? 리트리버. 리트리버로 오, 하겠습니다. 귀엽다. 어. 네. 자. 언니 근데 진짜 똑같았어. 진짜. 잘했다. 나 진짜 듣는데 진짜 감동받았어.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지민 씨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으로 똑같아요. 감동받았어. 이게 더 나빠요. 그나마. 아니 근데 진심백이야. 너무 똑같잖아요. 음향효과처럼. 눈도 똑같죠. 아 진짜요? 진짜 똑같았는데? 저 근데 사실 이거 인정받아서 처음이라 감사해요. 다른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감동적이에요. 근데 리트리버보다는 좀 더 그 시골 잡종견 아. 느낌이 났어요. 예. 어 그래도 네. 어, 반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좋았어. 찢었다가 아니라 지졌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이야 너무 어, 와우. 강영욱 선생님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어지러지하다. 혹시 다른 거는 양쪽에 다른... 계신 두 분은? 아, 저 스폰지밥이라고 스폰지밥 아세요? 알아요. 안다고요.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캐릭터에 예.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알아요. 아, 나 진짜. 제가 그 캐릭터에 스폰지밥 웃음소리를 잘 따라해요. 아, 예. 어, 잘 따라해요, 근데. 아, 해볼까요? 되게 부담스럽다 이거.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해. 근데 똑같지 않아요? 아,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진심. 아,
알겠습니다. 예, 저 알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고. 혹시 보은 씨는 장전하는 게 있는 건 아니시죠? 저는 아, 저희가 진짜 개인기가 진짜 없어요, 제가. 어. 그래서 되게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하진 못했고요. 예. 그냥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이다. 네. 얼굴이 개인기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피지컬짱. 지민 씨의 네. 키워드예요. 지민 씨가 키도 제일 크고 좋은 비율을 가진 피지컬짱 멤버입니다. 아, 이건 사실 또 타고난 부분이죠? 어, 타고난 것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어요. 어, 노력도 있나요? 네. 어떤 거를? 이제 키 크는 비법이 있나요? 살짝 저희 집이 공부는 못해도 키는 크자 살짝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집이라고 하면은 대를 이은 것 같잖아요.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까지 팔아. 그러니까 저희 아, 딱 저희 구성원. 저희 가족 구성원? 저희 가족만. 가족만? 네. 항상 그 저희 항상 저희 아빠랑 엄마께서 항상 저희한테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공부는 못 해도 되는데 그래도 키는 커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예. 항상 해 주셨었거든요. 부모님께서 키 크신가요? 아. 근데 좀 작으시긴 하세요. 좀 작으셔 가지고 아 근데 엄만 아빠가 170 정도 되시고 엄마가 좀 큰 편이세요. 엄마가 164. 공부를 잘하셨고 공부를 잘하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신 말씀이신 거죠? 어. 아니면 대대로 내려주는. 아, 저희한테 자식들한테. 그렇죠, 자식들한테 네, 정확하게. 네. 왜냐면 패드립이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어머니 사랑한다 말씀드려. 엄마 아빠 사랑해. 나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해. 네. 아무튼 그래서 그랬었는데. 네네. 그래서 항상 뭔가 저희 엄마 아빠께서 저는 키 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 살짝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네. 항상 밤 9시에서 10시 저는 무조건 잠들었었어요. 아, 성장 호르몬 나올 때 네. 무조건 자야 된다. 무조건 10시 전에 잠들고 그리고 항상 좀 규칙적인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저는 키 크려면 우유 먹어야 되는 건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유는 칼슘이잖아요. 그냥 예. 뼈를 그냥 튼튼하게만 만들어주는 거지. 그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게 성장 호르몬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까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굳이 우유보다는 그냥 잠 진짜 많이 자고 매 끼, 세 끼 다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면 그것만큼의 좋은 키 크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야, 너 보건 선생님 같다. 그니까. 얘들아, 많이 자렴? 아, 계속 자야 된다. 네. 잠이 중요하고. 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172cm. 와, 172cm의 여고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네. 아직도 크고 있는 건가요? 근데 뭔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뵙는 분들은 키가 더 큰 것 같아 이러시는데 솔직히 저는 제 키 그만 컸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일부러 좀 더 늦게 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자는 거 키를 크는 걸 멈추기 위해서 이제 늦게 잔다? 네. 아, 그걸로 굉장히 간단하게 인간은 조절이 가능하네요. 야. 좀 잠을 좀 덜 자고 좀 피곤한 상태에서 좀 살다 보면 약간 식물 광합성 시키듯이 햇볕 좀 덜 쬐게 하면은 안 크는 식물처럼 네, 키 조절 간단하네. 네, 요새는 좀 늦게 자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는 왜 그걸 모르고 간단한 걸 모르고 지금까지 쉽네. 너무 쉬운데? 그러면 뭐 키가 덜 크지 않을까요? 아. 좀 멈췄으면 좋겠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실 더 자면 2m 되는데 더 자면 진짜 175까지는 클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근데 그렇게 크면은 전 너무 제가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크면 보은 씨는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한
60 정도. 어, 늦게 주무시나요?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전 늦게 자긴 해요. 아, 그 진짜요? 어, 지민 씨 아, 이론이 맞네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좀 어, 일찍 자보려고. 일찍 자는 걸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서장훈 씨는 저녁 6시부터 잤나요, 그러면? 아, 이거. 아, 그래도 제가 키를 재봤는데,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컸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 어, 맞아요. 진짜 컸어요. 네. 뭐, 진짜로.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형서 씨 물구나무 새벽에 서는 거 그런 거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못 볼 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 예. 하나 있어요, 그냥. 예. 하승진 선수는 한 4시부터 잤는데요. 와. 아, 아. 그냥 밤새 잠만 자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키가 커서 불편하고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좀 친구가 낮은데 있을 때 계속 이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어디든 있겠죠. 근데 한번 친구 낮은데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예. 아 저희 회사 미디실이 아, 맞아, 맞아요. 좀 친구가 낮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을 나가려면 좀 이렇게 숙이고 가야 돼요. 예. 근데 이렇게 숙이고 가다가 제 벽에 팡 맞은 거예요. 이마를 그래서 막 꼭 아 이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 하긴 뭐 이제 힐 신고 그러면 진짜 크겠네요. 또. 네, 그래서 힐을 안 신어요. 아, 아 그럼. 그렇군요. 잠으로 조절한다. 어, 의학계 이걸 몰랐네. 이제 애들 성장 주사 안 맞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돌아갔네. 과잉 진료였네. 자, 다음 검색어 보스코. 이것은 보은 씨의 키워드. 보은 씨가 멤버들 중에 벌레를 가장 잘 잡아서 포스코로 불립니다. 벌레가 안 무섭나요? 에? 네, 안 무섭네. 무섭나요? 무섭죠. 오, 아니 저는 그냥 무섭기보다 그냥 좀 징그럽다. 하지만 난 잡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다. 에, 같이 있는 게 더 싫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잡을 때 좀 하필 왜 내가 잡아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멤버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말고 다 못 잡아서 그냥 제가 잡아. 아, 네, 제가 잡아요 그냥. 뭐 벌레가 막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 뭐 네. 이제 벌레 잡는 걸 잡는 네.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고.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네. 돈벌레 보셨어요? 네. 잘 잡아요. 다리 엄청 많은 애. 네. 잘못 건드리면 다리들이 막 이렇게 부스러지잖아요. 아 그건 못 봤는데. 잘못 탁 잡으면 네. 돈벌레는 다리들이 흩어져요. 아 그건 좋아요? 네. 그건 좀 싫은데. 너무 싫어요. 그건 좀 싫네요. 어. 그건 좀 싫어요. 곱등이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생긴 거지? 귀뚜라미인데 뚱뚱한 거. 아 귀뚜라미. 잡았죠. 네. 바퀴벌레도 잡아봤어요. 바퀴벌레. 네. 그것도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고. 그냥 무섭다기보다 그냥 좀 불쾌하다. 그냥 기분 나빠 이러고 버리고. 아 근데 다른 멤버들은 별로 그 보은 씨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네. 네. 다들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는 해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친구는 벌레를 보면 그냥 진짜 티익스프레스 탄 것 마냥 소리를 질러요. 맞아요. 아~ 이러면 갑자기 보은이가 뭐 보컬룸에 있다 나와요. 와. 언니 뭔데요? 이러면 갑자기 제 팔! 이래서 막 혼자 막 나가요. 여기 밖에 나가요. 해주는. 네. 그러면 이제 보은이가 아 이러고 그냥 잡아요. 오 든든하네요. 다른 멤버들. 든든해요. 보스코. 보스코. 그럼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 이 질문이 있네요. 오냥이님, 보은이는 옆에 있는 멤버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가차 없이 때려잡을 건가요? 궁금하다. 일단 지민 씨가 갑자기 변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바퀴벌레를 보고 지민 언니인 걸 아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아 알아요? 네. 아, 말할 수 있나요? 바퀴벌레가? 못합니다. 아 못하나요? 그냥 바퀴예요. 아 근데 그 머리는 지민 언니인 거죠? 아니요 그냥 바퀴예요. 아 그러면 언니야 그냥 그 바퀴벌레로 바퀴예요? 네 그냥 바퀴예요. 아 그럼 잡는다. 그럴 수 있죠. 아
아닌가? 머리만 지민이면 너무 무섭죠. 아니,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아, 정신 상태. 네. 그러니까 머리가 지민님 말고 아. 마이 머리 그 정신 정신 아 영혼이 네, 영혼이 그것도 좀 무섭죠. 이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무섭긴 한데 그러면 지민이를 잡진 못하고. 아, 근데 이제 아예 그, 어디 넣어놓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그냥 바퀴 상태면은 잡아야 된다? 뭐 이제 다른 데로 풀어주진다. 아, 아, 풀어, 아, 풀어주면 되구나. 압사시킨다? 아, 아 그럼 풀어줄게요, 풀어줄게요. 아, 바깥으로 풀어준다? 네, 좋은 생이었다. 좋은 생이었다. 좋은 곳으로 풀어, 행복했어. 풀어줘야죠. 행복했어. 벌레가 막 호탕하게 웃고 있을 것 같다. 무서워. 아, 그건 조금 호러 아니에요, 이거는? 벌레가, 벌레. 왠지 지민 씨는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근데 지금 보니까 보은 씨는 벌레는 안 무서워하지만 귀신은 그렇게 무서워하는 쫄보은이라고. 예. 아. 공포 영화를 못 봐요? 네. 어, 부산행을 예고편만 보고 울었다고. 네. 오. 아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부산행이 나왔을 때가 몇 년도죠? 몇 년 전이죠 그게? 몇 년도인가요? 꽤 오래됐던 거죠. 부산행이 네. 나왔을 때가 2013-14년인가? 아, 그러면 그럼 10년 전이면 한 2016년이네요. 아, 그러면 아 아기 때구나. 진짜 초등학교. 어 그럼 부산행이 아니라 그냥 7년 전이면. 어 그쵸. 부산행이 아니라 아, 그냥 런닝맨 봤어도 울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저. 런닝맨 보고? 네. 런닝맨 보고 뭐 보고 울었어요? 그 약간 그 공포, 약간 스릴러 이런. 아, 스릴러 특집 하실 방울런? 때. 방울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그래서. 방울런 진짜 무서워. 보면서 이제 무서워! 약간 울먹울먹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진짜 뭔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무서운 영화? 제가 봤던 건 아니고 네. 그 이제 저희 멤버들 중에 좀 공포 영화를 즐겨 보는 멤버들이 있어요. 예. 그 멤버들이 이제 장삼범이라는 영화를 본다길래 아. 제가 허세 부리면서 아, 볼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같이 봤어요 처음에. 스릴러. 네, 같이 저희 집에 빔 프로젝터가 있어가지고 예. 큰 화면으로 이제 불도 다 끄고 예. 비 오는 날이었어요. 어. 이제 보다가 한 10분 보고 도망갔습니다. 어. 너무 꽤 무섭더라고요. 어. 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 땅 안 봐. 네, 아, 그냥 사실 좀 무서웠는데 그냥 졸리다고 하고. 졸리다고 허세 부리고. 아, 졸리다 좀 자러 갈게. 좋아. 잠이 오네. 가오가 있어야 돼. 어, 잠 온다. 막 나 잘게. 아 그래요. 재밌게 봐. 이러고 이제. 거의 오픈런 수준이네요. 네, 사실 좀 무서웠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라디오지만 공포 특집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한번 보실게요. 너무 좋아요. 좋아하세요 공포? 아니요, 저 진짜 싫어해요. 근데 불러주시면 근데 좋아요. 불러주세요. 불러주는 건 좋은데 네. 공포를 싫어한다? 네. 어, 이게 더 공포네요, 그죠? 네. 우리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방송 횟수가 공포다. 네. 자, 다음 검색어 맛집 탐방. 오~ 이거는 어, 팀내 맛잘알 멤버가 꼭 한 명씩 있는데 클라시는 지민 씨가 네. 아, 맛잘알입니다. 네. 맛집 어, 지역별로 다 꿰고 있나요? 제가 사실 지역별 로까진 아닌데 그래도 그 지역의 유명한 음식들은 많이 알아요. 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냥 제가 자주 가는 그런 지역에만 알고 있는. 아, 목동도 혹시 맛집 숨은데 알고 계신가요? 어, 제가 목동은 잘 몰라요. 목동 모르시고. 네. 그러면 어, 어디 서울 요즘? 저는 서쪽 지역. 아, 저 강남만 잘 알아요. 강남만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제 강남만. 강남 어지간하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강남, 예. 요즘 제일 자주 가시는데. 아, 요새 이제 그 어디냐? 병강새라고. 아, 병강새. 맞아요. 저희 이름부터가 좀. 네. 예.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떡볶이집인데. 떡볶이집. 아, 진짜 와, 맛있어요. 진짜 어. 맛있어요. 진짜 거기가 통가래떡으로 나오는데 그 가래떡 떡볶이가 미쳤어요. 맞아요. 진짜 약간 쌀떡? 어, 그 완전 쫀, 진짜 쫀득쫀득하고 맞아요. 거기 튀김도 살짝 기름 그 튀김의 느끼함이 없는 느낌? 어. 진짜 깔끔해요, 튀김이. 아, 요런 약간 그 분식류 네.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좋아해요. 어. 혹시 이런 분식류 말고 좀 그 식사가 될 수 있는 것? 아, 식사. 언니 요즘 짬뽕 좋아하잖아. 짬뽕? 저 짬뽕. 오, 짬뽕 어디 맛있나요? 그 공리라고. 공리? 짬뽕집 있는데 배우 이름이네.
아, 그래요? 예. 저희 그 멤버가 다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아, 멤버 모두가 인증. 네. 차돌짬뽕이에요? 네. 맞아요. 이야, 그것도 맛있겠다. 거기 가서는 차돌짬뽕을 무조건 드셔야 돼요. 어, 동네. 어느 동네에 있나요? 어, 이것도 강남에 있긴 한데. 근데 강남에 이게 안 사면 되게 서러운데. 프랜차이즈? 아, 프랜차이즈. 프랑스 음식이에요? 아, 근데 이게 그 같은 야, 이거 수습 못하게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수습 못하게. 예, 예. 이게 어, 야, 내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정말 실수를 저도. 네. 아, 언니요. 네. 프렌치 차이니즈. 프렌치 차이니즈. 어. 프렌치와 차이니즈 약간 조합. 네. 네. 그런 고기와 짬뽕의 콜라보레이션. 프렌치 짬뽕. 프렌치 짬뽕. 프렌치 토스트를 먹고 싶구나. 괜찮아요. 그냥. 아유,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언니. 힘 안 써줘도 돼. 잠시만. 클래시 아, 애들 왜 이래. 아. 주로 형서 씨가 그 뒷감당하는 스타일이시네요. 저도 제 뒷감당을 잘 못해가지고 물고 나무서는 분이 여기 와서는 동생들 뒷감당하고 있어가지고 예. 프렌치 차이니즈 짬뽕. 예. 아, 근데 저 목동에 추천하고 싶은 맛집 있어요. 어, 목동? 칼국수 집인데 어. 설나무가지 칼국수인가? 설나무가지? 아, 거기가 감자옹심이랑 감자옹심이요? 네, 칼국수 막 파는데 이게 설나무 뭐였던 것 같은데 거기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겠다. 여기 뭐 할매 탕수육인가? 아니 뭐 할아버지 아, 죄송해요 제가 할매예요? 할아버지예요? 좀 다른데 할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탕수육? 근데 거기 탕수육이 3,000원이에요. 할아버지가 탕수육을 하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안 계시긴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 이름만. 근데 예. 네. 근데 할매 탕수육 탕수육? 할매 같은데. 할매 탕수육인가 봐요. 살구나무집 칼국수고. 아, 살구나무집 칼국수 맞아요. 네. 설나무. 아까 뭐라 그랬죠? 설나무집 칼국수. 설나무집은 뭐지? 저 눈 내린 나무인가? 아, 오늘 밤 오늘 낮에 이제 겨울이니까. 네. 겨울이니까. 살구나무고. 네. 그다음에 할 탕수육 3,000원. 탕수육은 왠지 할아버지가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검색됩니까? 물구나무, 물구나무집이라고 하시고 있어요. 물구나무집 아니에요? 물구나무집 칼국수. 예. 아, 근데 진짜 가성비, 그런 가성비 맛집 좋아해요. 성별 좀 알려주세요. 네.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아, 제 기억으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죠? 어, 할범 탕수육이에요. 할범 탕수육. 야, 인간승리다. 할매냐 할아버지냐 이런데 아 약간 그렇죠. 할매는 약간 할머니를 줄인 말인데 할아버지를 줄여서 할범은 잘 안 했는데 할범이었네. 아, 나 형사 승리. 아, 승리. 아, 얼굴이 지난 것 같아. 안무렇지 않다. 오늘 아 오늘 힘드네. 야, 물범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다행이다. 아, 덥다. 야, 물구나무집 재밌겠는데요. 아, 큰일 날 뻔했다. 나중에 형서 씨가 먼 미래에 차리면. 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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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요. 지민 씨는 어 맛잘알 멤버 싹다 강남.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희 그 고향 원주요? 원주에 있는 원주 맛집 뭐예요? 맛집 있는데 이제 저 그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순대국밥집인데 순대국밥 와 좋네요. 거기가 진짜 순대가 진짜 터질 듯이 실하거든요. 예. 진짜 터질 듯이 실하고 고기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아시죠? 그 국밥집은 깍두기랑 김치 그렇지. 진짜 맛있는 그게 맛있어야 근데 맛집이죠. 거기는 깍두기 국물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와. 거기를 꼭 가볼 하셨습니다. 뭐 이름이라도 알려주셔야죠. 원주에 많을 텐데. 사실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잘한다. 그 어떻게 찾아? 원주에 순대국밥집이라고. 나중에 아 제가 나중에 다시 출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예. 꼭 알아서 오겠습니다. 아, 원주민 알겠습니다. 국밥. 네. 거기가 진짜 원주민 국밥. 쟤들 쟤 놀리는 아, 거냐고. 아무튼 가서 뭐 다 가봐야 되나? 찾으러? 나 니네 집 몰라. 어,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제 최애 순댓국밥집.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어, 건강지킴이. 형서 씨의 검색어예요. 형서 씨가 멤버들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지킴이라고. 본인의 이제 혈액순환 이런 것도 좀 챙기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주나요, 멤버들을?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잘 몰랐는데 이제 키워드를 나를 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고민을 해보다가 보은이가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언니 건강 지킴이 해요. 근데 왜일까? 그러니까 제가 느낀 이유가 있는데 그 저희 냉장고가 이제 멤버마다 이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대충 먹을 뭐 빵이라든지 뭐 마실 거 뭐 약간 이런 게 대부분 있고 뭐 삼각김밥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언니 칸은 항상 연근, 브로콜리, 연근. 이제 막 당근, 오이, 방울토마토, 오이 이런 게 있어요. 야, 그래서 디톡스 음식 때마다 이제 오 되게 진짜 집에 와 있는 느낌. 아, 집에 와 있는 네, 엄마 좀, 엄마 메뉴. 네 그리고 예. 제가 그냥 이제 혼잣말로 그냥 지나가듯이 아 배고파 이런 언니가 되게 제일 약간 되게 기분 좋은 표정으로 내가 요리해줄까? 이래요. 요리 잘하시나요? 그래서 언니 좋아요 이러면 항상 되게 건강식 막 토마토 달걀 볶음. 아 좋다. 약간 그런 거? 야채 볶음. 오. 되게 간도 되게 약한 이런 거 많이 해줘요. 근데 사실 이거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한두 번 해줬더니 아니요. 저희 아빠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아빠한테? 네. 왜요?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배달 음식 시키는 걸 진짜 싫어하셨고 막 치킨 먹는 것도 엄청 안 좋아하셨는데 대신 다른 걸로 막 저희 집에 가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들이랑 막 같이 가요. 아침에 샐러드를 주세요. 네. 근데 그게 뭐 다이어트라고 하시는데 샐러드로 폭식을 시켜요. 아 일단 배를 채우게. 아빠는 요리를 하면 순두부찌개면 순두부찌개 안에 그냥 뭐 김치도 넣으시고 막 고기도 넣으시고 햄 그냥 다 넣어서 그냥 잡탕이 되는 거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아빠가 맨날 음식도 그냥 좀 그렇게 주시고 막 과일도 엄청 이제 맨날 막 배부른데도 이거 먹어야 뭐 키가 커 막 영양이 풍부해 이렇게 주시니까. 그게 좀 약간 입맛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과일은 절대로 안 먹고요. 예. 하도 어렸을 때 과일 폭식을 당해가지고 절대로 안 먹고 빵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애들이 먹으면 주섬주섬 하나씩 먹는데 민망하네 이런 얘기가. 요리를 근데 잘하시나요? 좋아하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언니 잘해요. 막쌈밥 이런 것도 좋더라고. 와, 진짜 좋다. 근데 그런 거 챙겨 먹기가 사실 또 이제 어린 멤버들이니까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김치찌개도 해줬어요 한 번. 학교 가는 날 아침에. 학교 가는 날 대박이죠. 그건 진짜 엄마 같은 느낌인데. 진짜 엄마 같은 엄마를 클맘. 숙소에 잔소리꾼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맞아요. 쓰레기 버리자고 막 잔소리하고 막 화내고 막 그래요. 아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본인은 그럼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헬스 다니고 있습니다. PT 봤는데 너무 귀찮아요 요즘. 겨울 되니까 움직이기 싫고 그냥 침대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오늘은 운동 안 갔니? 이렇게 찔려가지고 그럴 때 막 하고. 아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그 뻑적지근하고 그러면 나와서 물구나무 한번 써고 그런 걸로. 네. 근데 진짜 물구나무 써는 게 확 좋아지긴 해요. 아 진짜요? 예, 찌뿌둥하고 그럴 때. 예. 언니한테 배워볼게요. 혈액순환이 확 되죠. 그런 거 배우지 마. 한번 알려줘요. 예. 자 다음 검색어는 사진작가. 보은 씨의 키워드인데요. 보은 씨가 사진 찍어주는 걸 좋아해서 멤버들 사진도 자주 찍어주고 되게 잘 찍으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와, 사진 결과물 다른 멤버들도 만족하시나요? 네. 저희 공식 계정에 올라오는 남직사들이 거의 다 보은이가 찍어준 거예요. 근데 되게 뭔가 요새 트렌드에 맞게 되게 잘 찍는 것 같아요. 센스 있게 말할 때. 아, 이게 사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잘 찍으시는군요. 네, 그냥 네 되게 팬분들한테 막 예전에 그 폴라로이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일본 스케줄이나 여행 갔을 때 되게 멤버들 찍어주는 거에 재미 들려서 많이 찍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도 스케줄 있을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데 이제 찍었을 때 그날 멤버 언니들이 너무 예쁘면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언니 더 해봐. 좀만 더 찍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되게 열심히 찍어주는데 항상 너무 잘 나와가지고 보통 폰으로 하시는 거죠? 네 폰으로. 그럼 남직사의 핵심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바로 꺼내야 돼요? 아니면 남직사의 일단
제일 자연스럽게 찍으려면 그러니까 가끔 언니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되게 예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말 안 하고 찍고 아. 이제 의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식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카메라를 쳐다보라고 해요. 아. 그러면 쳐다보는 대로 또 약간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찍어주고 아니면 되게 어두운 데서 플래시를 켜고 찍으면 되게 얼굴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되게 힙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많이 찍어주고 그렇습니다. 아, 사실 또 인물들이 워낙 좋으시니까 찍는 보람도 있으실 네. 거고 물구나무 때는 안 찍으셨어요? 찍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있어요. 있어요? 어느 때나 사진 많이 찍어서 이제 그런 웃긴 사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 핸드폰이 그래서 꽉 차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 진짜. 상자. 진짜. 물구나무는 공개가 안 됐죠? 안 됐죠. 아, 안 됐죠. 안 됐죠. 와, 근데 그거...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아이돌 못 해요. 아하. 네, 되면 좀 큰일 나가지고. 곤지암보다 무서워. 내가 대만 사진 풀자고 하신 분 있고. 예. 클라시 10주년 때 공개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10주년 때도. 때까지도... 10주년 때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셉니까? 그때는 괜찮으려나? 약간 그거 공개되면 우리 아빠가 나 딸이라 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그 정도예요. 곤지암급이다. 저희 아빠가 제 못생긴 사진 진짜 싫어하는데 아.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문자가 와요. 아, 너 대체 너무... 왜 그러는 거니? 예, 이런 식으로. 아, 너무 웃겨. 예. 남직사.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파워 돌직구. 이거는 지민 씨의 키워드인데 네. 지민 씨 별명이 파워 돌직구입니다. 말을 현실적이고 돌직구로 하는 스타일인데. 네. 정말 그러시나요? 그냥 좀 되게 이성적으로 말을 객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다 이성적으로 뭔가 조언을 해주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T이신가요? 완전 T. 완전 T예요? 살짝 근데 F도 살짝 섞여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요새 좀 F 성향이 커진 네, 것 같아요. 뭔가 공감은 해주는데 결론은?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뭔가 이런 느낌. T가 강하군. 강하다. 그러면 그 두 멤버 형서 씨랑 보은 씨에게 돌직구를 한번 날려주신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 그 소울 있지 않나? 무슨? 아, 그 제가 몇 년째 활동하면서 똑같은 약간 머리 스타일을 유지 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이제 뭐 대표님도 저한테 형사 너 단발에 앞머리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너무 싫었어가지고 예. 막 싫다고 막 예. 진짜 막 진짜 막 너무 싫다 예. 이런 식으로 막 반응을 보여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날 새벽 진짜 한 2시까지 혼자 3시간 동안 침대 넣어서 고민을 했어요. 보정도 해보고 내가 단발하면 어떨지 좀 뭐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방에 가가지고 애들아 혹시 내가 단발하면 어떨 것 같아? 이랬는데 애들이 다 오! 아 언니가 단발하면요? 이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얘가 뿅 하고 나타나요. 홍길동 마냥 양치하면서 온 거 아니야? 언니 단발 진짜 별로일 것 같아요. 이러는 그런데 애들이 다 그때 표정이 제가 너무 들뜬 상태로 막 있었거든요. 애들이 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다들 팩트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나갔는데 애들은 네. 제가 상처받았을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지민이 근데 약간 그래서 그게 뭐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애들은 언니가 말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사과까지 했어. 그러니까 뭔가 진짜 별로일 것 같아. 이렇게까지가 아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뭔가 근데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잃어버릴 것 같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말 안 했어. 너 그때 진짜 세게 얘기했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똑똑히 내가 2층 침대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형수 언니가 그런 스나이 그러면서 얘들아 나 단발 어떨 것 같아? 이랬어. 그래서 내가 아 언니 단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보고 약간 돌려서 단발 내가 머리속으로 아 근데 긴 머리라도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허. 근데 이제 언니가 홍길동 그 화장실 쪽에서 이제 양치 아니야 뭔 소리야. 맞아. 나 침대 있었어. 침대였어. 그래 침대에서 이렇게 보여.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온 게 뭐가 중요해요. 이 티네 진짜. 맞아 그렇게 딱 말했어. 출발지가 뭐가 중요해. 근데 이는 네. 정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지민이랑
가장 성격이 잘 맞거든요. 국민사회 전 반대인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아, 반대되는 너무 매력적이고 예. 사랑스러워요. 네. 그리고 약간 도움되는 게 너무 좋아서 전 상처를 안 받았는데 이제 다른 멤버들 입장에서는 흥선이 상처 받았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가지고 아, 너무 단칼에 얘기한 거에 다른 멤버들은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쓴 거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반대된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딱 결정을 지어준 느낌이라서 하고 못생겨지면 더 기분 안 좋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바로 전 단발 안 합니다. 해버렸어요? 바로 그 다음날 그냥 단발 생각을 싹 접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건 사실 큰 도움 된 거죠. 네. 그렇죠. 예. 뭔가 제 입장에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언니가 긴 머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긴 머리의 그 특유의 청순함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뭐 단발하면 언니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단발 별론데? 뭔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싸늘하긴 하네요. 아, 말을 좀 따뜻하게. 아니요. 근데 T의 말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완전 F인데 필요해서 또 T 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가장 이성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 짧게 한번 해볼까요? 8020님이 네. 대청소했는데 전 여친하고 맞췄던 커플링을 찾았어요. 갑자기 보고 싶은데 2년 만에 전 여친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오늘 밤 자니? 하고 톡 보내볼까요? 아... 이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악이네요. 하지 마세요. 약간 그러니까 청소를 왜 하셨어요? 그러면 커플링도 안 찾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커플링은 헤어졌을 때 바로 정리를 하셨어야죠. 그걸 왜 그렇게 하시고 갑자기 보고 싶은데라는 말은 아니야. 그 커플링을 파세요. 네? 차라리. 금은방에다가. 네. 이제 팔아가지고 14K 골드 뭐 이런 느낌이면은 그렇죠. 좋은 반지를 사시지 않으셨을까. 팔아서 돈을 얻으시면 좋겠네. 아, 금전적 이득이나 봐라. 그쵸, 네.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럼요. 사실 하루 사이에 그 찾았다 보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헤어졌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아? 잘못했겠죠. 아, 그러면 네.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전 여친분은 잘 살고 계실 텐데 그래. 왜 갑자기 나타나서 혼돈을 주냐 이런 거죠. 맞아 맞아. 서로 인생을 잘 살자 하고서 헤어졌는데. 아,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웃기다. 그래요.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는데 세 분한테 뭔가 좀 말려가지고요. 저희가 준비한 원고를 엄청 많이 남았는데 소화를 다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벌써 끝났나요? 예. 벌써 끝났어요? 예.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맞긴 합니다. 예.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다. 진짜 많이 남았다. 아, 맛있다. 말렸어요. 와우. 저희 끝에 16페이지에 있는 네. 거 하실 건데요. 네네. 이거는 너무 작게 하시면은 소리가 안 들어가지고 소근소근하는 느낌으로 네. 해주시면 네. 됩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크게는 하시면 안 되고. 네. 나 이거 안경 갖고 왔어. 지적인 척 하고 싶었을 거였어. 지적인 척 하고 싶다고요? 어디서 지적인 척? ASMR 할 때 지적. ASMR 할 때 지적인 척? 네. 왜 거기만 지적인 척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 저 진짜 배템 평소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설렜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게 항상 봤었어요. 유튜브 쇼츠랑 릴스 엄청 떠가지고. 여러분이 제일 웃겼어요. 진짜요? 너무 좋다. 너무 다음에 그 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이상해요. 진짜 그런 말 좋아해요. 되게 웃기게 들리시는데 저희 웃기다는 말 들으면 진짜 행복해요. 웃기다는 말이 너무 맞아요. 행복해. 뭔가 이쁘다는 말보다 그런 말 더 좋아해요. 진짜 되게 웃기다. 되게 뿌듯해. 맞아. 너가 아름다워서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해. 안경 너무 코에 건 거 아니에요? 너무 지적인 척하는 거. 약간 좀 지적이어 보이잖아. 약간 사서 선생님 같은데.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 오늘은 클라시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아, 굉장히 어린 분들과 함께 했는데, 뭔가 굉장히 그 토크에 말려가지고, 제가 진땀 뺐습니다. 오늘 배텐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다. 진짜. 아, 그냥 세 분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저희는 그냥 즐거웠는데, 아, 형수님 어떠셨어요? 아, 뭔가 사실은 저는, 아, 오늘 정말, 잘하고 가야겠다. 약간 좀, 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저 진짜 설레서 어제 막
그 제가 진재미 친구랑 친구인데 어제 네. 나왔더라고요. 어제 네. 다 보면서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진짜 잊지 못할 스케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못 자셨으면 뭐 물고 나면 어제도 아 어제 아쉽게도 제가 일찍 자가지고 못 봤네요. 네. 아 그렇군요. 보은 씨는 어떠셨습니까? 아 네 저도 라디오 여서 되게 지적이고 그런 방송일까봐 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예. 아, 생각보다 너무 안 지적인 모습만 보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아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적인 이미지 지금이라도 멘트가 너무 비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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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아, 또 꼭 모셨으면 좋겠고 아마 세 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재밌어지실 것 같고 많이 또 변화하실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지켜보는 맛이 더 있을 것 같은 분들이에요. 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새 앨범 발표하고 무대에서의 모습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러주셔서 꼭 불러주세요. 네. 그때는 네 명이 더 많아져서 더 재밌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피라미드 느낌일 거예요. 아, 네. 그때는 아마 기빨리실 수도 있어요. 기빨리실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럴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마무리 코너는 클라시의 ASMR입니다. 저는 먼저 물러갑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려요. 네. 아 이런 BGM이었어. 제목 잠시만요. 제목 My Lover 노래 클라시. 사실은 말이야 가끔은 나도 이게 꿈일까봐 두려워져. 행복해 벅차올 만큼 거센 비바람 속 날 지켜주던 너 Love you. 이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먹구름 먹구름을 지나 하늘 높이 날아 Love you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온 세상이 너야 아 내 마음 가득 너야 네 저는 지금까지 클라시의 지민이었고요 저는 형서였고요 저는 부은이었습니다 그럼 소담하겠습니다 클라시 꿈꾸세요. 굿밤. 안녕. 잘했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 시간이 모자라네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분들 소리 계속 듣고 계세요. 아, 네. 소리 듣고 계세요. 오늘 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계속 보고 계십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내일 즐거운 줄 맞출 주. 기주. 금요일 즐기시면 안 되는데. 왜요? 집에 가셔야지. 아, 그렇죠. 집에서 이분은 집에 계세요? 집에서 즐기시는. 집에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디서 찍는 아, 여기서?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아,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아유 잘 사실 맛있는 분이다. 귀여웠어. 재밌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센터로. 먼저 갈게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매니저님 보내는 거 찍을게요. 네. 뭐 그 팀에 아, 뭐 있네. 이거입니다. C를 하고요. C. Y. Y. 클래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멤버분들 아, 안경. 아, 네. 아, 사진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조금 높여주셨어. 응? 응? 아, 이거 그 뭐지? 채팅 온리로 바꿔놔야겠다. 퇴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떴.
되나?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 찍는 거 잘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밥 먹을 건데 혹시?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앨범을 준비했는데. 아, 그쵸? 네. 혹시 앨범. 네. 네. 요즘 네. 네. 왜 이런 미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놔둬야겠구나.